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 사우나와 구미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47명, 절반에 가까운 20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사우나 관련 사례입니다. 0시 후에도 8명이 추가돼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엿새 만에 누적 확진자는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우나 이용객은 물론 확진자와 접촉한 동거 가족과 지인들의 연쇄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 이상의 N차가 나오고 있죠. 확진자들의 동거 가족이라든지 지인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집단 감염 확진자가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포도와 사과밭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확진됐고 일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감염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구미에 거주하면서 경북 김천과 상주뿐 아니라 충북 영동까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차 안에서의 감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 아는 지인들 통해서 계속 검사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0시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10개 시군에서 41명이 나왔습니다. 또 0시 이후엔 대구 31명, 경북은 33명 추가됐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